빛에서 함께하는 배틀로얄 콜라보레이션 드디어 이제 떠나볼 때가 됐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빅님? 그렇다면 이제 프리파이어를 네. 플레이하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초대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초대장이 날아갑니다. 초대해주세요. 초대해주세요. 초대하고 싶어요. 초대 받으시면 바로 체크 표시를 눌러서 방에 입장해 주시면 돼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자, 놀라운 사실은 가장 잘할 것 같은 정국과 비는 차분한데 네. 예. 가장 못하는 멤버로 지목된 둘! 제이홉과 대박대 멍차요! 여기! 못하면 입이라도 털어야죠! 맞지? 아니야. 예.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무기와 전투에 따라서 어느 면이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프리파이어의 묘미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멤버는 지민이에요! 지민! 시종일관 천사 같은 미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눈캐! 저런 분들이 마음먹은 건 정말 예. 피도 눈물도 없이 싸주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지민의 저 마스크는 진짜일지 페이크일지 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오래 살아남을지 우리의 상대를 위해서는 빗나갈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배틀 로얄 프리파이어 슬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고고고! 갑시다! 끝났다. 갑니다. 커피나 2점이야. 야, 낙하 어떡해. 아, 휴가는 우리가 알던 그 눈빛이네요. 예. 귀여운 오리예요. 오, 예. 야, 떨어질 때 뭐야? 아, 제이홉 가장 먼저 뛰어내렸어요. 자신감 넘치고. 자유롭게. 저 하늘을. 저 하늘을. 뭐야, 여기 너무 일찍 편 것 같은데? 뭐야. 놀라지 않을게요. 자, 계속 갑니다. 지금도 지금 멋지게 날고 있어요. 지금 모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다 떨어졌고요. 아, 우리 RM 벌써 무사 입질에서 무기를 찾아 해내고 있어요. 아, 이거 알아서 네. 자동으로 먹어지는 건가요? 예, 네, 지나가면 됩니다. 필요한 아이템들은 자동으로 또 주어줍니다. 제이홉. 갑자기 아이템 제이홉 지금 복싱하고 있고요. 복싱을 하네요. 이거 누구야? 일로 와. 일로 와. 지금 만났어요. 일로 와. 아레미 지금 잡았어요. 나 죽었어. 저 죽었어요. 정국 씨 잡혔습니다. 아 정국. 안 맞네. 안 맞다는데. 찾아. 아까 리듬을 타던 정국.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어요. 배틀로얄. 프리파이어. 이게 프리파이어입니다. This is 프리파이어. 왜 안 죽어 얘? 나 죽였어. 근데 어디로 날아가지? 나 어디로 가야 돼요? 슈가 엄청나게 슈가 지금 나 이 길이야 나 이 길이야 슈가 뭐야? 지금 슈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접 타격 근접 타격. 지금 또 저를 만났죠? 야 반전의 반전입니다. 야, 진짜 어렵다. 야 슈가 킬러의 분명 있는 거였나요? 뭐야 좋아요. 쉬운데? 나 잡았어. 누구야? 나한테 죽은 사람 누구야? 슈가가 4킬이에요. 4킬? 4킬? 어느새 4명을 잡았어. 와, 슈가. 4킬이야. 슈가. 자, 대반전 플레이. 야, 이거 너무 집중하게 되는데 너무 재밌는데? 지민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도를 전체 지도도 봤다가 확대 지도도 봤다가 네. 이게 지금 누구야? 땅이 넓기 때문에 나한테 죽은 사람 누구야? 제이홉은 지금 보급 앞에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좋은 총, 그로자를 주었어요. 그래요? 좋은 총이에요? 제일 좋은 총이에요. 지금 샷건 주었구나. 제이홉 이제 수영도 하네요. 지금 관광하러 왔어요, 하네요. 관광하러. 누구야? 누구지? 야, 근데 RM 너무 잘해. 저 스코프를 쓰고 있어요. 지금 RM 고준에서. RM 최고입니다. 야, 이 눈 보세요, 눈. 오케이! 잡았어요. 좋아요. 이거 준비됩니다, 이거. 이거. 이거.
다름! 장거리에서도 맞췄고요, 단거리에서도 맞췄고요. 위치 선정 잘한 것 같은데? 아, 지금 귀신은 지금 또 보급 앞에서 좋은 아이템 파밍을 해줬고요. 재용 어디 있어? 어, 지민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은폐은폐하면서. 아, 또 조준이 있었구나. 아니, 저격 중이야. 아. 이거 조준이랑 이거 힘들어. 이거 사... 나이스. 야, 근데 정말 우리 슈가 야, 재밌는데? 너무 잘하네요. 너무 재밌는데? 아, 재밌는데 나왔어요! 어느새 거북목이 된 슈가! 아니, 어디 있어, 애들이? 아, 현재 RM 위치가 지금 위험! 댄저존에 왔어요. 그렇게 막 되는 거죠? 또 위에서 폭탄이 랜덤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건물 안으로 피신해 있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자, 끝날 때까지. RM, 지금까지 잘한 거 폭탄 맞고 한 번에 휴가를 했어요. 도망가, 도망가요! 도망가, 도망가. 인생이랑 그런 거예요. 도망가, 도망가. 킬수가 1등인데 허무하게 죽을 순 없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방입니다, 인생 한 방이에요. 네. 데인저, 반면에 제이홉 현재 네. 평화주의자. 1킬만 했습니다, 1킬. 아, 제이홉 죽이고 싶다. 뒤는 게임에서도 거의 뭐 뮤직비디오 찍네요, 멋진 차를 타고. 뷰이. 귀신은 계속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름답게 이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내렸네요, 말한 순간. 내렸고요. 아이템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오! 자, 뷰! 오! 지금 맞았어요, 뷰! 맞았어요. 자, 있습니다, 안 쏴줘. 안 쏴줘. 뷰 안 쏴줘. 야 어딨어? 야! 야! 왜 조준이 안 되지? 아니 왜 안 쏴? 아니 왜 안만 잠깐만 야아아아 귀씨가 진실을 잡았어요. 이런 대반전이 아 진짜로 아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엎드리었던 네, 엎드린 게 좋아. 비의 구성을 보세요. 지금 무슨 게 살아났어요? 인간 비예요. 예,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온 비예요. 야, 지민도 아까의 그 순수한 웃음이 아닌 이제 진지한 예. 지금 입맛을 다시고 있어요. 예. 아직 못 만났어요, 아무도. 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놀라운 건 슈가입니다. 예. 이게 어디냐? 야, 물 마시는 여유까지. 야, 물을 마셔. 야, 물 마시는 살 수 있다. 예. 야, 이게 집중이 되게 잘 돼요. 너무 시간 가는지 모르겠죠. 예. 무대 있는 거 이상으로 재밌죠. 그러니까요.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마우스 없나요? 그렇죠. 이제 욕심을 장비 욕심을 내게 되죠. 마우스 없나요? 그렇죠. 모니터 없나요? 뭐 말 좀 더 큰 화면으로 하고 싶거든요. 예, 키보드 없나요? 어 뭐야? 윤기 형 죽었다. 뭘로 죽였어? 슈가를 잡았어요. 야, 뭘로 죽인 거야? 야 이게 말이야? 지금 방탄 멤버 두 분을 잡아내면서. 현재 너무 잘하고 있는 RM 그리고 이외로 제이홉 씨가 또 네, 제이홉 그게 살아남고 있어요. 제이홉 입이 벌어졌어요. 입을 담아지 못하는 제이홉. 그리고 전략가 지민 네. 이키 듣던 대로 잘하고 있는 제이홉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기까지. 제이홉 저기 지나가잖아. 보여요. 자, 진 죽어서 열받는다고 알려주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예. 그래요? 저들에게 맡게 됩니다. 비다! 만났어요! 지금! 아~ 지민! 아~ 지민이 RM을 잡아내면서! 우! 야, 첫 번째 킬 역시! 야, 지민 역시 납작 은폐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비랑 제이홉 싸운다! 이겼는데도 어렵다. 제이홉! 제이홉 잡았어! 제이홉이 비를 잡았어! 제이홉 뭐야! 제이홉이 비를! 자 여러분!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드라마! 아 이거 심장이 너무 빠르죠? 조금만 더 할래요? 억울해서 못하겠다는! 억울해! 자 소름 끼칩니다! 네? 제이홉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이홉 지민! 제이홉의 이모 지금!
살아남은 멤버인 잘하네. 정말 와, 소문대로 네. 멤버들의 아, 예상대로 뭐야. 전략가 지민이 최종 우승하겠습니다. 홍철 형님 방송을 오래 하셨다는 게 딱 아까 딱 지민이를 딱 찍으시더라고요. 예. 전략가더라고요. 어. 지민 실례가 안 되면 우리 멋진 지민 집을 향해 요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 우승 좀 될까요? 아, 이거 그냥 드릴게요. 예. 아 이거 선배 앞에서 이거 하게 되다니 이걸. 아, 이거 모르겠는 거 아니야? 이거 할 수 무슨 일 하는 거야? 가자. 원샷 드립니다. 원샷 드릴게요. 자 간다. 여 여기 와서 나보다 더 나보다. 난 남자다. 난 남자다. 아, 아, 뒤로 빠지는 거. 진짜보다 더 진짜. 자, 지민의 우승 소감 안 좋았습니다. 진짜 많이 온다. 우승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멤버들이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못했어.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어쩌겠습니까? 1등인데. 아무에. 다 이게 처음 해보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고 호비 형 뭐 나쁘지 않네. 아우 좋아요. 호비 칭찬받았어. 호비 형은 나쁘지 않네. 아 게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아우 이게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맨 조막 싸움이 재밌더라고요. 심장이 생각보다 빨리 뛰던데. 네. 멤버들이랑 이렇게 다 전원 향기할 뭐 기회는 없었죠. 그렇죠. 처음이야 처음. 어때요 같이 보시니까? 일단 사실은 재밌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요즘 가장 유명한 게임들을 저는 안 해요. 할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거 다섯 명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항상 빠져요 두 명씩. 그렇지. 아. 굉장히 서운했는데 지금 일곱 명에서 다 같이 게임한 거는 거의 한 5년 만?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재밌습니다. 옛날에 네, 다 같이 PC방 가면 우리. 네, 옛날 같아요. 내가 그랬죠. 네. 우리 정국 씨 어떠셨어요? 저요? 너무 순식간이라. 정국이야. 내리자마자. 정국. 저는 장비를 많이 타요. 장비. 아 장비 탓을 한다고. 아, 고수는 장비 탓 안 하거든요. 저도 장비가 조금 있어요. 저기. 모니터만 좀만 컸으면 제가 잘했을 텐데. 우리 진우 어땠어요? 아 제가 세 살만 어렸어도 얘네 다 이겼습니다. 아, 나이까지. 예. 그렇죠. 아 세 살만 어렸어도. 예. 아. 자, 우리 정국이 본인도 모르게 예, 목 놓아서 저한테 한 세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할래요. 억울해. 다시 할래. 억울해. 아니 만약에 여기서도 저 7등 하면은 깔끔하게 인정할게요. 아 왜냐면 우리 정국이가 승부욕이 장난 아니지. 야, 우리 정국이만 찾아서 죽이자. 또 꼬집이 좀 있어가지고. 정국이만 찾아서 죽이자. 정국이 캐릭터. 아니 근데 옛날보다 승부욕 많이 죽었어요. 정국. 그래? 최근에 얘랑 저랑 이제 같이 게임을 하는데 예. 이제 뽑기 할 때 예. 나 이거 안 나오면 접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뽑아요. 아 심지어? 그 정도로 독해요. 야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 아 근데 못 썰었어. 정국 그럼 만약에 이번에 한 번 더 할 기회를 주면 몇 등 예상하십니까? 저요? 20명 중에 그 4위 안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4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4위는 얘는 진짜 죽어라 해야 돼요. 어때요 우리 제작진? 한 번 더 해야 됩니까? 고! 가능합니까? 아 좋아요. 자 그럼 과연 정국의 말은 현실이 될지 네 한 판 더 갑니다! 들어와. 자, 갑니다. 9, 8, 7, 6. 현장에서 보자. 5, 4, 3, 2, 1. 렛츠 고! 스마일 버튼. 뭐 고시원인가요? 예, 정막이 맨돕니다. 가자. 내려가겠다는 거죠? 내렸어? 자주 많이 내렸네. 없어요. 예, 빠졌다는 거죠? 가자. 혼자 예 게임 플레이인데 혼자 예, 솔로 버전인데 어떻게 모르겠어. 아, 지금 다들 랜딩했고요. 지금 왔어. 예. 네, 지금 게임에서 아이템 먼저 줘야 되거든요. 아, 제이홉 이모츠를 보여주는 이제 즐기는 지경까지 갔네요. 아, 여유가 보입니다. 자, 지금 비 쏘고 있어요. 자, 이제 옷을 벗은 멤버도 있고요. 예.
거든요. 아, 저만 땀 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분위기 섞여 드러나거든요. 맞죠. 이 비. 우리 비. 조용히 폭주적입니다. 벌써 킬이에요. 벌써 이 킬입니까? 와, 저 비 보세요. 저 너무 잘 쏘고 있어요. 앞으로 이용해서 저 쏘는 아주 토끼기.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총질 토끼. 계속 쏘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비는 정말 인정을 해야 되네요. 킬. 와, 야, 예. 킬을... 와, 지금 허무하게 잘하고 있던 비. 제이홉인가요? 와, 누가 잡은 거죠? 제이홉. 사진 촬영 보니까 제이홉이에요. 자. 어? 와. 아, 지금 허무하게 잘하고 있던 비! 떠네, 가장 아쉬운 비! 가장 아쉬운 멤버가 가장 기대되는 멤버는 진짜 열정이 없어요. 마땅히 해야 했다는 데 근데 지금 나가요, 초반. 오우, 씨! 아, 아래! 제가 아니, 내가 잡았나? 아, 6명 잡았어요. 야, 반전의 반전. 역시 슈가와 제이홉 가장 멸시받았던 슈가가 아름을 아무도 모르게 빵빵빵. 아, 이게 팩토리에서 다 만나네. 한 다섯 명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우리의 뭔가 보여주겠다는 4대 함께 되는 정국. 정국. 아, 예, 뜨거운 열정의 눈빛과 함께. 어, 뭐야? 어? 갑자기 순간 이동을. 팀이 있었고요. 어, 우와! 제이케! 정국도 쏘고 있어요! 와, 지금 피하는 쏘는 거 봤어요? 피하는 쏘는 거 봤어요?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났어요. 지민과 정국! 잠깐만, 지민, 정국! 지민, 정국! 지민, 정국! 지민, 정국! 지민, 정국! 둘 다 한 발만 맞으면! 지민, 정국! 야, 지민 대 제이케가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이거 둘 다. 야, 지민, 정국 지금 HP가 지금 거의 한두 발 정도입니다. 네, 제 왼쪽에 있는 구급상자를 써주면 HP가 회복이 되거든요. 다른 순간 지민과 정국도 네. 의료키트를 통해서 HP를 높였습니다. 이제 또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좋은 컨디션이 됐고요. 네, 긴장감이 흘러넘치고 있고 제이홉은 심지어 몬스터 트로 저게 보급 차량이거든요. 특별한 차량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죠? 굉장히 단단하고 총을 아무리 맞아도 잘 안 터집니다. 그 정도로 좋은 차량이거든요. 제일 좋은 차인가? 제이홉, 아, 장전! 와, 진짜, 야, 제이홉, 침착해. 벌써부터 조준을 해서 쏜다라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나왔죠, 나왔죠. 근데 전술을 쓰기 시작했어요.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야. 와, 킬했어. 다운. 어, 누가 킬했어요? 제이홉이 또 킬했어요. 어, 제이홉! 제이홉, 제이홉 잘하는데요! 제이홉! 적성을 찾은 건가요? 아, 너무 잘해요. 너무 게임,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지금 게임 하는 중에 저런 거 고수만 할 수 있는 건데. 아. 자, 총을 들려면 우측 상단에 총기 버튼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요, 지민 이제 멀리서도 잘 쏩니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맵이 줄어들거든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 뭐야, 슈가 다운! 슈가 다운! 지민이 슈가 죽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아, 나 죽었어. 아, 슈가 다운! 아, 지민! 엘리트 슈가를 잡아내면서! 예. 아, 총만 맞는 플레이어! 아, 윤, 슈가 형이 엘리트 소리를 듣다니. 내가 언제 엘리트였지? 예. 세상 참. 야, 게임 진짜 신기하다. 지민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먹이를 기다립니다. 네. HP의 타격을 받습니다. 네. 오, 오, 지금, 지금,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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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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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으로 잡았어. 심지어 정국을 잡았네요. 아, 이거 사실 굉장히 모욕적이지 않나요? 낫으로 사람을 이렇게 잡는 게. 사실 게임 플레이어들에게는 네. 굉장히 모욕이잖아요. 조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래. 모습이거든요. 낫으로, 낫으로 죽었네. 제이홉 누구 잡았어? 와, 제이홉. 그러니까. 제이홉이 잡았어. 제이홉 누구 잡았어? 와, 제이홉이 또 지민을 잡았어요. 제이홉이 지민을 잡았어요.
아, 제육 대 진이죠. 제육 대 진. 제육 대 진. 아니 정말 이 둘이 남다니 가슴이 웅장해지는. 아, 아 정말 웅장해진다 이거. 제육 대 진. 진과 제육. 야 말도 안 돼. 이 둘이 1, 2위야. 와. 아니 제육 어디 있어? 빨리 나와 싸우자. 아 지금 버티고 있죠. 아, 제육, 바지가 내리 넓기 때문에 서로 찾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진영 돌멩이였어 돌멩이. 어? 발견한 거 맞죠? 발견한 거 맞죠? 어 돌을 봤어요 돌을 봤어요. 아 재영 어 재영 재영 어, 지금 진이 지금 언패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저한테 박살내버리겠다. 야, 조준해, 조준해, 조준. 어, 이거. 와,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장전? 장전해야 돼. 진채요? 진 만만. 아, 진채요? 단지 즐겼을 뿐인데 1등이네요. 네. 아. 뭐 깔끔하게 뭐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이야 네. 여유 있어. 너무 있어. 아, 아쉬워하는 B. 이번에 누구한테 주었어요? 제이홉 씨한테. 아. 아 이게 그래도 이게 저는 게임을 할 때는 예능으로 갈지 아니면 진짜 전투적으로. 아, 예능을 따지나요? 네. 근데 아무래도 아, 좀 구차한 것 같아요. 이다 보니까 네. 살짝 구차한 것 같아요. 그렇다. 네. 되게 웃기게 그래 재밌게 죽었어? 아, 좀 재밌게 죽었어요 제가. 그래? 아까 모두가 이렇게 하는 거 봤거든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봤거든요. 아, 들어줘야 나수, 됩니다. 낫으로 하는 플레이는 아, 낫 플레이가 네. 진짜 레전드였죠. 낫도 재기능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맞아. PC에서는 그런 게 힘들거든요. 맞아, 아무래도. 그렇죠. PC에서는 근데, 잘 피하거든요. 맞아, 잘 피하지, 잘 피하지. 모바일은 들고 다닐 가치가 있다. 근접무기를 들고 다닐 가치가 있다. 근접무기 중요하거든요. 이제 방금 지민이가 했던 플레이가 슈퍼 플레이. 하이라이트에 슈퍼플레이. 들어가는 플레이였죠. 매드무비. 좋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실은 놀라운 소식이 지금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메인 이벤트가 있죠. 롤러모드가 아니었답니다. 그냥 거예요. 그냥 이걸 그냥 재미로. 아 이게 예, 이걸 잃어버리는. 야 팀전인가 보다. 예. 팀전. 즐겨 즐겨. 선배 너무 웃겨. 세계를 홀린 BTS의 팀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BTS 하면 팀워크. 예. 팀워크 하면 BTS. 그래서 오늘 야. 메인 이벤트는. 팀전 게임이 되겠습니다. 오, 팀전. 팀전 중요하죠, 팀전. 각 팀을 나누면 팀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팀장은 지금 우리가 심없이 달려왔던 솔로 무대에서 놀라운 기록을 보여줬던 네. 놀라운 기록. 모두의 이름을 뒤엎고 골! 우리 첫 번째 스테이지의 질이 본인이 사인을 보내세요. 그렇죠. 정국. 정국. 바로 나야. 두 번째 질이 B. B. 두 분이 팀장이 돼서 팀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이러니하네. 와, 이런 적이 없거든요. 잘할 거라 생각했던.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팀장이 됐네요. 우리 BTS가 멤버가 홀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득인지 실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득인입니다. 제가 딱 저승입니다. 예. 하지만 반전을 만들 수 있다는 부푼 네. 희망을 안겨드리며 자, 두 분 팀장 가위가위보에서 팀원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가위가위보. 저는 아 저요? 네. 첫 번째로 괜찮겠어요? 야! 저 고르면 되나요? 네. 전 지민이 하겠습니다. 역시
이긴다는 말이구나. 아니 재엽 너 1위 했는데 왜 안 뽑히냐? 솔직히 좀 저도 운이 좀 따랐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당스럽거든요. 이게 앞에서 네. 먼저 죽어주면 사실. 비록 최고는 재엽인데 네. 실질적인 예, 실력자를 네. 등용을 했고요. 저는 재엽. 오케이 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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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잔. 잔. 자 여기서 놀라운 거는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슈가는 아무도 뽑지 않고 있다는 네. 아무 기대가 없어 저번에 나한테. 빌렸다는 네. 아 너무 나한테 아무 기대가 네. 없어 가위가위보 마지막 가위가위보 했습니다 아, 하셨나요? 누가 이겼나요? 제가 이겼습니다 오, 오 예. 두 분 저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야, 아, 상대방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야, 아니 누가는 누가는 네. 상관없어 아니지 막피기 두 분야의 차이지 빨리 가자 형이에요? 그렇지 아, 나 누가 든 상관없어. 가자. 아, 슈가 오케이. 어차피 가자. 내가 키워줄게. 내가 키워줄게. 렛츠 고. 오케이, 렛츠 고. 자, 이렇게 팀이 나뉘어졌습니다. 오케이. 팀워크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아, 네, 맞아. 네. 우리 어때요? 결승을 좀 높여봐야죠. 예. 이제 난리야. 우리 팀 우리 거 쟤네예요. 네. 우리 팀 이름을 좀 정해봅시다. 네. 뭘 할까요? 뭐로 할까요? 저는 홍철이 아이들. 와. 오, 홍철이와 아이들. 좋다. 홍철이와 아이들. 우리도 이제 MC분이 이제 계시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민모. 민모님과 아이들. 아, 이런 영광이. 이렇게 민모와 아이들. 민모와 아이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작전 타임을 가져봐야 되잖아요. 아, 네. 작전 타임. 그래서 제가 이 작전 타임 가지기 전에 꿀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 중요하죠. 이게 팀전을 하게 되면은 기능이 몇 가지가 추가가 되거든요. 자, 이제 점프 마스터를 전국이 가는 게 맞아요. 이제 뛸 때 같이 가는 게 있고 따라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마스터 따라가는 게 아마 편하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위치만 정하고 같이 가다가 그래. 알아서 날아가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 곳에 모여 있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다 잡고 와요? 아니, 뭐 줘. 오케이, 가자. 우리는 그렇게 하자. 저희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아, 조금만, 한 5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신중해야 돼요. 3, 2, 1. 오케이. 시간이 너무 짧네요, 작전을 짜기에. 아, 안 되죠, 안 되죠. 아. 저희 민모와 아이들 팀이 또 열심히 또 작전을 다 했기 때문에. 민모 화이팅!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배틀로얄 스쿼드 모드!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네,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떨립니다. 팀전에서는 상대 팀을 모두 탈락시켜야지만 부야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부야! 바로 게임 시작해볼까요? 시작! 오 떨려. 점프 마스터 정하긴 한 거야? 이거 아니 이거 재료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정국이 게임이 시작했고요. 정국 어디가 지정해? 팀장님 따라갑니다. 팀장님 따라갑니다. 팀장님 따라서 어디에 내릴지 정해야 돼요. 어떻게? 1번, 아니 4번이 일단 파워가 되어 있어. 일단 파워가 되어 있어. 나 4번한테 넘겨. 점프 마스터예요. 어떻게? 언제? 뛰어 지금 뛰어. 고! 아 지금 두 팀 다 동시에 떨어졌어요. 야 어디로 가? 야, 비슷하게 떨어졌는데? 야, 고양이 너무 귀여워. 이거 내가 가는 궤도로 떨어질 거야, 아마. 제가 랜딩하고 있고요. 어, 그러네. 팀장이 조종한 대로 딱 가네요. 맞죠? 이 점프 마스터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 이 건물 있네, 건물. 아이템의 뜨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총기를 나눠서 또 가져야 될 수도 있어요. 무기 먹으러 갑시다. 나 옥상 떨어졌는데? 옥상 좋아요. 괜찮아요. 저 옥상 떨어졌어. 어, 제이홉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제이홉! 아, 씨! 뭐야. 아, 제이홉 씨가 지금 죽었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낙사 데미지를 좀 입었습니다. 짱스러운데? 짱스러운 대결을 하고 시작하는. 야, 제이홉 고맙다. 역시 다르다, 제이홉은. 무기를 빠르게 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마주칠지 몰라요. 지금 맵에는 8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 저희밖에 없어요? 야, 우리밖에 없는 거지. 왜 다른 플레이어가 왜 내가 간다. 제이홉 이거 어디로 내려가? 이거 아, 죽었어. 제이홉 여기 안에 지금 있어요. 안에 있어요. 누가 건물 안쪽에 있다는 브리핑 받았습니다. 지금. 나 죽었어. 맞아. 지금 지민이 지금 또 잡아냈습니다. 지금 천국 또 잡혔어요. 아 제가 살립니다. 제가 살렸어요. 전 죽어가지고. 자 부활점에 가서 팀원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래쪽에 있잖아. 지금 계단 올라오다가 마주쳤습니다. 나랑 마주쳤어.
아, 홍철이 형 칼, 칼 들고 있는 게 너무 웃겨요. 누가 지금 눈치 채고. 야, 무슨 생각이야, 무슨 생각이야. 아, 지금? 아, 맞아. 슈가 있어. 슈가 있어. 슈가 있어. 나 와요, 와요, 빨리. 나 와요. 같이 가. 형, 우리 왔다. 나 버리지 마. 지금 여기, 거기 아래. 여기, 여기. 형, 윤기 형 지금 여기. 나 달려야 돼. 같이 가. 지금? 나 달려야 돼. 지금 달려야 돼. 지금 어떻게 가지고. 나를 살릴 수 있어. 나 슈가 잡혔어, 이러면. 같이 가. 이러면 홍철만, 이러면 홍철만 살아남은 상태. 슈가! 나 여기 있어. 어, 알아. 할 거야, 할 거야. 어디, 어디야? 어디야? 자, 어, 지금 B 살렸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후발점에 무조건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홍철이랑 칼 들고 다니신다. 야, 아니 총 들고 있잖아요. 왜? 아, 들었네요.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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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밖에 안 먹어. 야, 달리다 이겼어.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뭐야? 뭐야? 비와 잘하네. 아니 형님. 형님 왜 총을 등에 메고 칼 들고 총 등에 칼 들고 다니? 아 지금 팀원 탓을 엄청나게 많이.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 저희 민모 팀의 1등 공신. 아니 이게 3킬을 해버릴 줄 몰랐네요. 이게 저도 맨 처음에 봤는데 저기 있을 줄 몰랐네요. 저희 둘이 없었는데 돌아갔었네요. 네. 다. 아 근데 이 둘이 가 잘할 수밖에 없어. 달리기 게임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순식간이었지만 예, 정말 시작부터 재밌었습니다. 우리 떨고 줄 때 저희를 한 곳에 데려줬지만 누군 옥상에, 누군 바닥에 바로 출발하는 팀워크야, 팀워크 안 말하네, 팀워크. 심지어 낙사할 뻔했어요, 저는. 아니, 옥상에서 내려가는 길이 없어. 길이 없는 걸 대단히 그냥 뛰어야 돼, 일단. 이거 피 깎고 시작하는 뛰어! 그럼 홍철 팀의 페이는 점프 마스터인 걸로. 네. 정강님께서 내가 마스터였기 때문에 어, 거의 캐리 하신 거죠. 지민님이 또 귀님을 또 살려줬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 이 살리는 플레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솔로 모드를 두 판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끝이 나. 아, 이게 뭐.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추억이 남았다. 예. 그리고 늘 우리 지민이가 늘 하던 게 이거 아니었겠어요, 이거. 예. 아, 맞습니다. 여기에 맞아서 내가 가니까 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영광이죠. 그것도 영광입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아, 이 스쿼드가 생각보다 정말 빨리 끝났거든요. 어, 진짜 같은 순식간에 떨어졌다는 게. 야, 근데 한 번은 더 해야 되지 않아? 아, 여러분. 원해요? 아니 그래도 뭔가 뭘 해보고 아니 했어! 바로 스타트! 지금 바로 다시 시작해주세요. 한 번 더 스쿼드 게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철 가이드 파이팅! 파이팅! 홍철 가이드 파이팅! 파이팅! 아시아 민모 민모! 오케이 5 4 3 2 고! 오! 여기 저 앞에 건물들 있죠? 뛰어 뛰어 야, 각자 집 따로 들어가세요. 집 따로 왼쪽 갈게요, 왼쪽. 귀씨가 좀 늦게 착륙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템 굉장히 파밍 잘 되고 있어요. 좋아요. 생각보다 먹을 게 없는데요, 여기. 어, 그러네. 나 그거 죽었다. 이게 뭔데? 트리트먼트 건. 근데 우리는 따로 있어서 뭐 근데 팀은 애초에 좀 각자 내렸거든요? 4분하게 하면 됩니다. 각계 전투 전략 보여주고 있어요. MP40 좋습니까? 굉장히 연사력이 빠른 총인데 아,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 거의 백과사전이신데요? 애용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제일 좋은 총이 뭔가요, 선생님? 제일 좋은 총은 아무래도 보급에서 나오는 아하 탔어 아, 지금 탔고요. 저한테 가자. 합석했어요. 염정 어때, 베스트 드라이버냐? 아, 형님 좀 하시네요. 승차감 좀 어때요, 괜찮아? 아, 형님 편안하네요. 야, 나 총받았어. 나 살려줘. 자, 살려봐. 지민아, 간다. 자, 갑니다. 자, 팀원들이 가줘야 돼. 도와줘야 돼요. 아, 지금 슈가 기절했죠? 제게 라디오 살려줘. 슈가한테 붙어서 기절하고 살려줘야 됩니다, 지금. 아, 지금 지민도 기절. 이거 살려줘야 돼요. 살릴 수 있거든요. 나 살려줘. 차로 나가서 시간 안내 살려줘야 됩니다. 됐다. 아이고, 차 타고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차량 좀 왔죠, 지금 지민?
때려서 살려주고 있고 견제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쏴? 너 이제 우리 팀 아니다. 야 죽었어. 아진 잡혔어요. 야 지민아. 잠깐만요. 아 지금 지민과 진 서로 살려주고 지민, 있는데. 지민 살려주러 왔다 나만 죽었어. 아 형 미안해요. 내가 일단 멀리 피해 있을게. 홍철이 형 어디서? 홍철이 형 지켜. 홍철이 형 파이팅. 내가 좀 드라이브 하고 있을게. 나무 뒤에 있어. 정관이 앞으로 가게. 나 후방 후방. 지민 지금 맞고 있어요. 나무 뒤에 숨어야 돼요. 제이홉과 슈가가. 야 나 죽을 것 같은데. 나 어버 좀 해줘 어버. 아 비 좋습니다. 아주 멋진 판단. 왜 나 살려줘? 나이스한 판단. 그렇죠. 지금 부활점에 갔어요. 어디 부활점인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거든요. 아 지금. 살아났어. 지금 지는 살아났고. 아 기절 빨리 또 기절. 살려. 제이홉이 잡혔어요. 야 이거 오래 버텨도 돼. 이거 아까 슈가가 말한 작전이 딱이야. 자 RM도 정말 잘 해주고 있고. 아니 괜찮아 이게 그냥 다 지민이 형 땅. 아 지민 죽여. 지민 기절했는데. 나 기절. 뒤에 있다. 아 슈가와 지금 지민이 만났어요. 기절한 상태. 슈가와 지민 기절. 아 내가 기절한 데 있어. 아씨 팀원이 도와주러 와야 돼요. 빨리 달려야 돼요. 부활점 진짜. 부활점 살았어. 아 씨 어디야? 비 지금 잡았죠. 홍철이 살리러 가야 돼. 여기. 홍철이 형 살려줄게. 홍철이 형 밖에 나가고 있어. 반대 미안해. 지금 좀 살아야 돼요. 기다려. 야. 홍철이님을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홍철이 형 파이팅. 없어졌다. 내가 볼 때 홍철이 형 부활점만 가게 종관이가 부활점 없어졌어. 끝났어. 아 지금 비 진대 홍철인가요? 그렇죠. 비 진대 홍철이 형 같은 플레이어들. 어떻게인지 모르겠지. 어디야 야몰라 지금. 넌비야 커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굳네. 지금 홍철 씨 지금 게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 이제 나이가 몇 대인데요. 뭐야 차? 거의 반대로 뛰어야 돼요. 반대로. 전기장 잘 살펴야 됩니다. 뒤에 에스코트. 네, 지금 자기장 줄어들어.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야, 지금 부동산도 너무 높다. 홍철 팀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맵이 좁아지면서 점점 마주치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잔소리 나는 곳으로. 홍철이 형 자기장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장. 일단 달려. 자기장 신경 써야죠. 아 손에 땀을 쥐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근처인데. 근처인데 지금 뽀뽀도 서로 보고 있고. 널 봤지롱. 어디야? 야 올라. 너희가 잘못 없지만 난 너희도 보고 있다. 올라. 아, 숨어 있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갈로 한 명은 총으로 해야지. 저기 있다. 형님 지금 빨간 지점. 뭐야? 아 지금 직감적으로 근처 아닌데 근처에 왔습니다. 근데 몰라요. 떨려. 몰라요. 떨려. 아니 이게 시점이 왜? 야 여기다. 자 진의 브리핑 뒤 합류해야 되거든요. 야 지금 뒤에 둘 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니 형 예의가 왜 이렇게 발라요? 바로 저를 해버리네. 됐다. 절부터 해야지. 선배님 봤다고 됐다 저를. 뭐지? 두 번 절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다 킬 하나씩 했어요. 그러네요. 나도 죽였다. 잡았구나. 잡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 민모 팀이 또다시 스쿼드에 승리했습니다. 인정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지금만큼은 약간 프로게이머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 모여서 딱 박수 치면서 이거 빼는 거. 그래도 약간 최고의 장면은 아까 이제 바로 냅다 절부터 해버리는 이제 진영 아니었나. 바로 저를 해가지고. 선생님 당황해서 키보드 잘못 눌렀습니다. 그게 살렸네. 홍철 팀의 MVP가 있다면 누구? 홍철 형이죠. 홍철 형이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고의 홍철이 생존자. 형. 이번에도 최후의 생존자. 근데 제가 보기로는 자동차를 타고 팀원들을 버리고 저 멀리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여기 있는데 저 건너편에 가 있어. 팀전이 더 재밌는데? 팀전이 근데 팀전이 더 재밌는 것 같아.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즐거웠습니다. 예. 자 역시나 민고 아이들의 아주 우세한 승리입니다.